마당에 핀 꽃을 바라보던 마님은 작은 한숨을 쉬었다. 반란으로 한양이 한바탕 난리가 났지만 정체를 숨긴 채 집에만 있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문득 서글퍼졌기 때문이다. 마님의 얇은 모시적 삶을 뚫고 들어온 꽃향이 온몸을 휘감고 마님을 와락 봤는데 마당에는 희미한 신음 소리가 퍼지고 약속이라도 한대 서방님? 이런 걸 보고 계십니까? 그 책은 무엇인가? 여인들이나 보는 조잡한 미혼금 소설입니다. 이 책의 저자가 누군지 알아야겠다. 혹 미혼금 소설이 마음에 드십니까? 어허, 무슨? 이야기 속 선비의 복색으로 보아 정 오픈 관리인 듯한데 나란 일은 소홀히 하고 망측하게 아침부터 안채를 찾고 있다. 이는 이 소설의 저자가 사대부를 조롱하는 것이 틀림없으니 내 관하에 고발하고 그 죄를 물어야겠다. 나으리, 이건 그럴 가치도 없는 책입니다. 가치가 있고 없고는 뒷내용까지 봐야 판단할 수 있겠다.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? 내가 읽은 내용이 어리석은 여인의 꿈이다 라고 한다면 고발할 수 없지 않겠느냐? 에이 참. 백년사생처럼 지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실제 인양 추궁하십니까? 어찌 유부녀 장사치에게 지분거리십니까? 하! 지분? 가랑치도 않는 오해를 하는구나. 내 누군지 알고! 니신지는 모르겠으나 이 책의 저자와 하든 관계없는 소인의 신상을 따려 하시니 꼭 반했나? 오해할 수밖에요. 반해? 어머, 진실의 딱꾹질? 오해 아닌가 봐? 망측해라. 아니. 연애 한 번 안 해본 새님이 어디서 날 이기려고. 귀엽네. 아니, 오해다. 잠시만.